하반기 한국 경제를 예상해 달라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겠습니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네. 예. 저희 기관은 올해 봄부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초중반 수준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네. 그때 뭐 다른 쪽에서는 뭐 3% 전후 말씀하실 때라 그런데 계속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네. 저희의 관심은 여기서 사실은 더 낮춰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주거나 버텨줄 만한 섹터 부문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이름처럼 비율이죠. 네. GDP라고 하는 숫자의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GDP가 얼마였고 올해 GDP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인데 몇 퍼센트 늘었느냐 이게 경제 성장률이죠. GDP는 쪼갤 수가 있거든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수출, 정부가 쓰는 지출. 정부 지출. 근데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수출은 이미 뭐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까지도 기록한 것처럼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상됐던 바고요. 네. 소비는 지금 정부나 다른 쪽에서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이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 네. 테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쪽에서는 좀 소비가 살아나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재화 판매 쪽입니다. 내구재. 내구재 판매 쪽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 비해서는 임금 상승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남는 것들은 이제 투자죠. 투자도 쪼개 보면은 기업의 투자와 건축 투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뭐 제가 있는 기관이 기업 연구소인데 네. 침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장 주력해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기업들 투자 규모 예, 많이 늘리기 좀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좋지 않죠. 네. 그러니까는 건설 경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출은 이제 뭐 미국도 침체 빠질 네, 가능성이 네. 있고 예 그러니까는 수출도 늘기가 어렵고 그렇죠. 특히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네. 있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남는 게 정부 지출. 정부 지출 하나인데. 근데 정부 지출 오늘 또 대통령도 뭐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하셨지만 이제 재정 건전성을 또 엄청 강조했단 네.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그 역시 선택의 영역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살리는 것을 택할지 경기를 살리느라고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가거나 자극될 네. 우려가 있었는데 뭐 물가 안정을 택할지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물가가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물가 안정 쪽에 웨이트를 더 많이 두고 계신 것 같고요. 그것을 사실은 이런 자료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얼마 전에 발표되었고 사실은 내일입니다. 내일 그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리는데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죠. 네. 중기 재정 계획이 예전보다도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관리를 강화하겠다. 네. 부채 비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많이 정부가 빚을 내야 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까지도 고려를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정부의 기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대신에 지금 선택한 방향은 감세입니다. 세금을 덜 걷어주겠다. 소득세도 깎아주고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좀 낮춰주고 예, 뭐 관세도 물가 때문에 깎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요. 정부가 세금도 적게 거두고 돈도 아껴 쓰는 네. 결과적으로는 작은 정부가 되는 겁니다. 작은 정부가 되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GDP의 구성 항목을 볼 때 정부 쪽이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해주려면 다른 부분이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수출. 한마디로 민간 섹터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정부가 그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건은
정부는 이런 방향성을 이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서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나 건설 투자나 수출이 얼마나 살아나 주느냐인데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걸림돌이 많아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GDP를 계산하는 분야들 정부 분야, 기업 분야, 가계 분야 이런 것들이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GDP는 잘 나올 수가 없군요. 지금 숫자로 나오는 GDP 자체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 경제의 이 흐름 양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지난해는 사실은 수출이 버텨준 경제였죠. 네, 예, 그렇죠. 두 자릿수 증가율 네. 하면서 소비는 부진했지만 기업도 크게 뭐 살아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출이 버텨줬는데 올해는 분명히 지금 수출이 둔화될 건데 이러한 둔화되는 수출을 대체해 줄 만한 다른 섹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네.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은 이런 감세나 이런 걸 통해서 어찌됐든 민간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러니까 네. 좀 옛날로 말하면 낙수효과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우리는 조금 작은 정부로 가더라도 근데 그게 지금 작동을 잘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기업 투자가 살아나느냐. 네, 네. 그런데 그 제가 안에서 느끼기로는 네. 정말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서 열심히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지? 임금은 어떻게 될까? 금리는 얼마나 오를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주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만큼 공장을 짓고 사람은 언제 얼마나 뽑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으로 기업의 투자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한 면에서 계속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전방위적이어야 된다. 마치 주택정책이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정책도 중요하고 대출정책도 중요하고 공급정책도 중요하고 이런 것과 유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감세해준다고 가서 그만큼 투자하고 이런 단편적인 그런 도식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수출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수출 상황이 어떤가요? 뭐 이제 그거부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어렵다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야가 뭐 잘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이 둔화되는 게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와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냥 땅에서 나는 석유 팔아서 그냥 생활하는 아주 예외적인 이런 그 국가들 블락을 제외를 하고서는 우리와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네. 이런 나라들이 우리와 유사해요. 모두 다 수출이 줄고 있고 그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뭐 우리가 특별히 못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확정치가 안 나왔으니까 네. 뭐 낮은 곳은 5.9, 높은 곳은 6.1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2%대가 될 걸로 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 이상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교역량이 막 늘고 이런 구조의 국가들 수출을 많이 늘린다는 게 사실은 더 이상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산업 경쟁력이죠.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 특히 그러한 현상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있는 기업도 그렇고 뭐 또 다른 대기업도 네. 그렇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사실 많이 못 팝니다. 네. 예,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수출할 수 있었느냐.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 수출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중간재 부품을 저희가 많이 그렇죠. 수출을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아주 소수의 몇 개 품목을 제외를 하고서는 많이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중국에 있어서 예전처럼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더 많았던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수입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그런 최근에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수입 적자로 돌아선 것은 어떤 중국의 셧다운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뭐 약간 둔화보다는 우리의 그 산업 경쟁력 요인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건 데이터를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5월 전후에서 어려움을 겪긴 했죠. 성장률도 네.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중국 내수가 죽어서 다른 나라들한테 수입하는 게 줄었다면은 우리 수출 말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도 줄고 독일의 대중국 수출도 네. 또 줄어야 될 텐데요. 주요국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해석이 네.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